리신이라기보다는 그런 풍수 인테리어 소품들로 하나만큼은 각별히 내가 2024년 1월이 됐을 때는 그래도 적어도 아주 소소하게 무의식 중에 생겨나는 이 풍수템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운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 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준비를 하는 것도 좀 아기자기하고 귀엽게 온화하고 편안함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 인테리어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신발장에서의 느낌은 최대한 되게 아늑하다, 편안하다 그랬을 때에 주는 느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12월 말일 정도가 되면은 신발장에 있는 뭐 인테리어 같은 거를 싹 다 내리고 그 다음에 2024년의 해가 갑진년의 해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성격을 비교를 했을 때 거기에 걸맞게 밸런스를 맞춰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은요 풍수 컨텐츠 준비를 했고요. 네. 곧 있으면 이제 새해가 다가오잖아요. 네, 네. 새해 특집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네. 2024년 새해에 신발장 하나만 좀 신경을 쓴다면 네.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 네. 싶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떤 좀 변화가 있을까요? 네. 자, 오늘 영상은 이제 풍수에 관련된 영상이니만큼 그래도 이제 새해가 곧 다가오죠. 그래서 동짓달이 시작이 됐고 이제 동짓달 지나면 이제 바로 내년 1월달에 접어드는데 아무래도 갑진년의 특징이 되게 중간이 없어요. 되게 변화무쌍한 해이고 그리고 굉장히 양의 기운이 굉장히 넘쳐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강조를 계속 제가 영상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내년의 해는 이번 개묘년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임팩트도 있고 그리고 되게 강렬하기도 하고 그리고 줄 때는 몰아서 확 주되 또 뺄 때는 한꺼번에 또 빼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복도 있고 그리고 또 용의 해이니만큼 이 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자체가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은 그래도 어찌 됐든 전 국민이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건 풍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그래서 풍수 인테리어 중 하나는 첫 번째 그 영상에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돈 들어오는 곳과 그리고 돈이 나가게 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그 아주 기본적인 그런 집에서 소소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미신이라기보다는 그런 풍수 인테리어 소품들로 하나만큼은 각별히 내가 2024년 1월이 됐을 때는 그래도 적어도 아주 소소하게 무의식 중에 생겨나는 이 풍수템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운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운이 들어와서 우리 집에 머무는 곳이 신발장입니다. 그래서 현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현관에 들어왔을 때 모든 기운의 첫 번째 안착이 되는 곳이 이제 현관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건 운은 한꺼번에 이렇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서서히 지구가 돌듯이 운도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게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습관처럼 무의식 중에 했었던 행동들이 어느 날 그 운이 증폭이 돼서 커지는 효과를 이제 누리시게 되는데 이 신발장만큼은 굉장히 막 바깥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그 공간에서는 거기서 정화를 시켜줘야 되고 청정 효과를 이렇게 줘야 돼요. 그래서 금전 같은 경우도 낮에는 안 들어오고 저녁부터 그러니까 해가 저물고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운이 쏟아져 들어오는 첫 번째 공간이 신발장입니다. 자, 그래서 신발장에 여러분들이 되게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 행동과 그리고 그 신발장에서 그러니까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그 공간만큼은 그래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첫 번째는 이번 갑진년의 특징 자체가 굉장히 좀 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날이 서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강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준비를 하는 것도 좀 아기자기하고 귀엽게 온화하고 편안함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 인테리어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신발장에서의 느낌은 최대한 되게 아늑하다, 편안하다 그랬을 때에 주는 느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12월 말일 정도가 되면은 신발장에 있는 뭐 인테리어 같은 거를 싹 다 내리고, 그 다음에 2024년의 해가 갑진년의 해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성격을 비교를 했을 때 거기에 걸맞게 밸런스를 맞춰줘요. 그래서 되게 귀엽고 앙증맞고 편안하게 인테리어를 좀 갖추는 거죠. 자, 또 두 번째는 이제 신발장 현관에서의 어떤 방향제, 그 저희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남겼던 것 중에 하나는 신발장에 방향제를 더 있어요. 근데 그 방향제가 계속 조그맣고 작은 거는 금방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적으로 분사가 되는 그 방향제 있죠. 그거를 이제 아예 갖다 놨어요. 그래서 어느 달에는 뭐 라일락, 어느 달에는 뭐 헤이즐넛, 어느 달에는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분사가 15분마다 이제 분사가 되도록 해놨는데, 이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그냥 그 산뜻한 향을 이제 계속 조절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풍경이에요. 풍경. 근데 저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풍수에 관련된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현관문을 열고 닫을 때 이 풍경 소리, 그러니까 소리예요. 이 소리를 현관문 쪽에 장착을 해서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한번 깨우는 거죠. 운을 한번 스치듯 한번 컨트롤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방향제를 좀 갖다 놓음으로써 프레시한 느낌을 주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아주 작은 거, 뭐 요즘에 흔히 가보면 절 밑에 있는 뭐 불교 용품이나 아니면 어디 놀러 갔을 때 여행을 가다 보면 뭐 아트박스나 이런 데 보면 되게 앙증맞게 조그맣게 있는 액세서리 많이 있잖아요. 장식용품. 그런 것들로 이제 배치를 해둘 필요도 있는 거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신발장 근처에는 굉장히 깨끗하게 해놔야 돼요. 정말 들어갔을 때 내가 바깥에서 흙 묻은 이 신발에서 나오는 흙이 떨어지는 것조차 괜찮을까 할 정도로 그 집을 바닥을 깨끗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건 절대 놔두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기 현관에 있을 때에 되게 어느 집을 가보면 막 항아리도 눕는 집이 있고, 항아리에 뭐가 들어있냐면 소금이 들어있어요. 뭐 소금이나 여러 가지 갖가지가 들어있는데, 뭐 그런 것들 아니면 막 화분, 그리고 뭐 아니면 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치시켜 놓은 그런 집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싹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첫 번째 새해를 맞이하였을 때 바깥에서 들어오는 금전, 뭐 재물, 건강, 횡재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자, 동짓달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정리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예전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신발장에서의 신발의 위치 어느 정도 정리정돈을 할 때는 운이 이렇게 들어가지 이렇게 가로로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집은 신발을 가로로 정리를 해놓은 집이 있고, 근데 신발 정리를 했을 때는 양쪽으로 세로로 이렇게 밑으로 신발을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보기도 좋고, 그리고 가장 무난하기도 하고, 그리고 들어오는 어떠한 통로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영상을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제 새해를 이제 맞이하기도 해서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그리고 2024년에 갑진년이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징을 계속 릴레이로 영상을 보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2024년이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커서 2023년과 2024년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운이 중간이 없어요. 정말 뭐 아니면 도라는 그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이 에너지가 한번 치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좀 그 해를 비교를 해서 밸런스를 맞춰서 가야 될 필요가 있고, 영상은 풍수 인테리어니만큼 지금부터 조금 서두르셔서 집안의 분위기를 제일 포커스는 여기다 맞춰야 되는 거죠. 편안함, 그리고 약간 안정감을 주는, 그리고 되게 아늑한 느낌, 그리고 되게 귀엽고 약간 좀 깡찍하고 약간 앙증맞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살려서 이제 우리는 2024년을 그렇게 가보신다면, 이렇게 어느 정도는 그 해가 너무 강렬하고 직설적이기 때문에 나는 반대로 가게 되면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제 날씨가 너무 추워졌고 눈도 너무 많이 내렸습니다. 아무튼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